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요거는 자전거 전용 차로죠. 자전거 도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경계석이 있으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 그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자전거 전용 차로죠. 그리고 요 인도 위에 자전거가 보행자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거,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그리고 또, 그냥 차도에 자전거 우선 차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는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의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요곳에 자전거만 가야 되죠. 길이 좁아요. 그런데 여기 자전거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곳에 블박차가 가다가 우회전할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자, 출발해서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건데요.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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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깍. 아이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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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허. 지금 블박차는 여기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출발할 겁니다. 신호대기 했다가 출발하면서 이제 출발해요. 아, 자, 자전거가 나보다 빨리 오는 건 없을까? 아까 자전거 없었어. 근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분심위에서 1차, 2차 심의를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전에 이분은 무관심상하시고 분심위에서는 7대 3 나왔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가서 100대 빵 판결 받아야 될까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84%는 70대 30 받아들이자, 오토바이 100% 잘못이 된다 16%. 이럴 때요, 깜빡이 킹 켰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좀 아쉬움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출발할 때 나보다 내가 제일 앞에 있었어. 제일 앞에 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옆에 자전거 출발한다든 나보다 늦을 거야. 자전거 나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 자, 그럼 내가 먼저야. 나 깜빡이 켰어. 그러나 꺾는데 오토바이 저렇게 빨리 달려오면 어떡해. 오토바이 못 다니는 곳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토바이 100%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요, 요곳으로 오토바이 때 다녀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마지막에 혹시. 혹시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도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들이 있어요. 자전거들이 막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럴 때 우회전할 때는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번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은 있어 보여요. 그 잘못 어느 정도? 예, 한 30%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 생각해보는데요. 그런데 기왕 분심에서 분심이 1차, 2차라는 것은 아마 저거 같아요. 1차는 대표자 협의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소심이 간것 같이 간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재심의까지 가지 마시고요. 곧바로 소송 가보시죠. 이런 거는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필요합니다. 과연 법원에서 몇대 몇을 판결할까요?